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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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템이에요 이거. 진짜 화장실 청소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쿠팡 뜯을 때 꿀팁인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묘물입니다. 이거는 자취생 필수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260원짜리인데 정말 후회 없이 예쁩니다. 늘 저와 함께 했었던 템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슬쩍 지금 한번 써볼까? 근데 또 제가 벌레들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진짜 오래오래 후기들을 보면서 구매를 했는데 색깔이 딱 맞죠? 소름이 안 나요. 항상 구비해놓고서 사는 템인데 마음에 드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루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오늘은 텐션이 좀 낮고 목이 가 있다는 점,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짜란! 바로 자취템 쇼핑 하울입니다. 제가 드디어 자취방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고 막 배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택배가 쌓였어요. 여기 위에 있는 데까지 쌓여있는데 오늘은 이 아이들 제가 뭘 샀는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감기 걸려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요. 이거는 위글위글 컵이고요. 자취방에서 새로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쌓여있는 것부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택배들을 오픈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취생 필수템이라고 보통 다이소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이소 제품들이 더 싸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은 그 똑같은 효율을 내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일단 필수템들은 오늘의 집이나 쿠팡 위주로 브랜드가 있는 거 위주 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꼼꼼히 비교를 해봤는데 쿠팡, 오늘의 집, 다이소에 같은 물품들이 들어가 있더라도 어떤 물건은 쿠팡이 더 저렴하고 어떤 물건은 오늘의 집이 더 저렴하고 어떤 물건은 네이버가 더 저렴하고 어떤 물건은 다이소가 더 저렴하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가격 비교를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소량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쿠팡이 좀 빨리 오기도 하고 좋고요. 저처럼 좀 한 번에 살 때 필요한 물품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 구매해야 되는 개수가 많을 때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더 저렴하기도 해요. 알아보고서 구매하시는 현명한 소비. 요거는 지금 안 뚫어 고리예요. 이거는 자취생 필수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블라인드를 설치를 또 해주시기는 했는데 좀 긴 창은 제가 커튼을 달고 싶더라고요. 커튼 달려고 또 막 이것저것 설치를 할 순 없고 이 안 뚫어 고리로 조정을 하면은 벽에다가 뭐 묻지를 안 해도 커튼봉 하나 설치해서 마음에 드는 커튼을 달 수가 있어서 요거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시즌이 뭐 다섯 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저는 시즌 4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간단하게 두 개가 있어서 양옆에 창틀에다가 걸어놓고 커튼봉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쿠팡. 여기 쿠팡 뜯을 때 꿀팁인데 봉지에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멍 나있는 부분 쪽에를 이렇게 열면은 비닐이 한 번에 이렇게 잘 뜯깁니다. 아, 이거는 현관문 우산꽂이예요. 아무래도 자리가 없는 불쌍한 자취생이다 보니까 벽에 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달아야 되더라고요. 뒷면은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장우산을 꽂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휴대성이 좋아서 미니 우산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장우산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장우산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 두 개 정도만 놓고 쓰려고 이 작은 거를 구매를 했고요. 네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도 쿠팡.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이거는 살림백서의 딥클린 욕실 세정제입니다. 이런 욕실 세정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한락스가 사실 제일 직방이라고는 하는데 예쁜 걸 사고 싶었어요. 좀 깔끔한 거,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큰데 800ml짜리 두 개 들어있는 걸 구매를 했고요. 얘네들이 또 상품평이 좋더라고요. 이 브랜드 네임 중에 살림 어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살림백서의 욕실 세정제 얘가 되게 잘 든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하나로 1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를 주겠습니다. 이것도 쿠팡템. 아, 가벼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대포장 어쩔 거야. 배수구 패드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크지? 이거는 친구가 배수구 패드를 꼭 쓰라고 해가지고 하수구에서 막 냄새도 올라오고 벌레들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머리카락들도 막 낑기고 그러는데 그거 치우기도 좀 그렇고 하수구 사이즈가 한 요만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크다. 거의 냄비 받침인데? 먼저 이 비닐봉지부터 없애보겠습니다. 이거는 잡스 바퀴라고 이것도 제가 엄청 서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바퀴벌레를 정말 손쉽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집이 새 집이기도 하고 바퀴벌레가 나타날까 싶기는 한데 테라스도 있고 약간 불안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벌레들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바퀴벌레다? 바퀴벌레는 또 그냥 죽이면 알을 낳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끔찍해서 바로 막 서치를 해서 찾는데 이 잡스 바퀴는 그냥 일반적인 살충제랑 다르게 거품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 바퀴벌레의 다리에 묻으면 바퀴가 마비를 일으키면서 어쨌거나 잡기 되게 편하게 얘를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바퀴벌레, 모기, 개미, 벼룩, 빈대, 미친드기에 살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다른 벌레들도 얘로 죽일 수가 있으니까 좀 쓸모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놨어요. 이거를 벌레가 나타난 다음에 뿌려도 걔네들이 쉽게 죽지만 걔네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길목에다가 뿌려놓으면 미리 방지할 수가 있대요. 약간 불안한 곳들에 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충제치고 꽤 디자인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깔끔한 것 같아. 그리고 스마트 접착 수세미 세제 선반입니다. 그리고 개수대에다가 붙여놓고서 쓰려고 얘를 구매를 했고요. 스파이더락이라고 얘가 되게 튼튼하게 잘 붙어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무타공 형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딱 봐도? 여기에 수세미랑 주방세제 이렇게 놓고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이 되게 넉넉해서 수세미 두 개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던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요. 제가 구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가 사려고 했었던 거긴 해요. 이제 제가 자취한다고 저한테 필요할 것 같다고 이모가 선물을 해주신 건데 테펄 스팀 다리미입니다. 제가 다리미가 안 그래도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봤었는데 테펄 거가 분사력도 좋고 뭐 다 좋다고 해가지고 얘를 구입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딱 이모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프게도 무선은 아니긴 하지만 좀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약간 브러쉬로 되어 있는 구성 하나랑 요거는 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성 하나가 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감에 따라서 팁을 바꿔 껴가지고 손질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불안정하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부터. 요거는 오늘의 집에서 딜이 떠가지고 구매한 수건입니다. 파스텔 핑크 컬러거든요. 오,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마음에 드는데 10장이 들어있고요.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감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호텔식 수건치고는 그렇게 뽀송뽀송 막 이렇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거 첫 세탁하면은 약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호텔 타월이라고 써져 있네요. 첫 세탁이 중요해요. 수건 세탁 시 세탁망을 사용해주세요. 수건치고서 조금 까다롭네. 근데 색깔이 이쁘니까 일단은 합격. 그리고 요거는 미용 티슈입니다. 제가 휴지랑 키친타올은 집에서 훔쳐왔는데 요 미용 티슈는 집에서도 없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 이런 티슈를 막 화장할 때나 얼굴에다가 직접 사용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꽤 깔끔하지 않나요? 물론 저는 얘를 위에다가 커버를 씌워서 쓸 거긴 하지만 하나에 280매가 들어있고요. 그래도 나름 고온 살균 원단이라고 합니다. 무포르말데이드, 무형광, 무색, 무향, 4무라고 하네요. 다시 이쪽으로. 자취를 하면서 청소용품, 수납용품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오, 향이 확 퍼져. 변기에다가 꽂아 쓰는 변기 세정제입니다. 브레프고요. 요 매그놀리아 가든 퍼퓸이라는 향이 뭐 새로 나왔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맡아보진 않았는데 색깔 자체도 제가 좋아할 만한 향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박스를 열자마자 향이 확 나요. 마음에 들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총 3박스를 구매를 해서 6개가 되었습니다. 그 변기 세정제 중에 변기 뚜껑 열고서 안에다가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캡슐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런 건 가끔 변기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로 구매를 했고요. 얘를 쓰면 확실히 향기도 향기인데 그 물때 찌든 때 같은 게 좀 덜 생긴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 써보고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조리도구입니다.
저 진짜 취향 한결같은 게 보이는 게 조리도구도 이렇게 핑크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김칫국물이나 카레나 이런 자국들이 되게 많이 남고 오염이 쉽게 된다는 걸 저도 알지만 하지만 예쁜 걸 쓰고 싶은 걸 어떡해. 처음 사용하는 건데 예쁜 색깔을 쓰고 싶은 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얘를 구매를 해버렸고요. 저는 실리만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또 유명한 브랜드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나름도 제가 좀 빠졌던 것이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아랫부분은 실리콘이고 위에 부분은 우드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드인 경우에는 그 관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곰팡이 번식도 쉽고 그리고 이 사용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자주 빠지기도 한다고 해서 저는 일체형으로 실리콘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정말 후회 없이 예쁩니다. 제조일도 2023년 3월이네요. 센츄리가든 5종 조리 도구를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기름 바르는 솔, 그리고 알뜰 주걱, 국자, 볶음용 주걱, 그리고 얘는 뒤집개? 요거를 한 세트를 샀고, 그리고 롱스푼. 요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휘저을 때, 뭔가 녹일 때쓸수 있는 롱스푼이랑 튀김젓가락. 뒤따 길어요. 진짜 길어요. 근데 색감이 진짜 너무 제 취향.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핑크 파스텔 수건 있죠? 그거랑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피치피치 돌거든요? 정말 제 한결같은 취향. 요거 마음에 드네요. 제발 위험이 조금 덜 됐으면 좋겠다. 제발. 요거는 테이프 클리너인데요. 고로고로 테이프 클리너고요. 요 빨간색이 초강력인데 이 본품 하나랑 리필 3개가 들어있는 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사들한테 엄청 핫템이라고 하거든요. 고양이 털까지 또 싹싹 긁어 모아준다는 테이프 클리너여가지고 엄청 강력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여기 러그를 놓고 살기 때문에 러그 위에를 되게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거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슬쩍 지금 한번 써볼까? 오!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저의 머리카락들이나 먼지들은 되게 깔끔하게 닦여나가고 있어요. 일단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굉장히 만족. 떼지는 것도 깔끔하게 떼지네요. 만족. 근데 이거 떼으니까 한번 더 해야겠다. 이거는 좀 전에 사놓은 거긴 한데 다이소에서 산 아이스 큐브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얼음틀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가지고 소분해서 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걸 알아서 그런지 다이소에서 쏙쏙 잘 빠지는 아이스 큐브라고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음틀이랑 다르게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쏙쏙 누르기가 좋게 생겨가지고 저처럼 그런 음식들을 소분해가지고 얼려놓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그리고 요거는 또 청소 도구인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코멧 브랜드인데 이게 쿠팡 자체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코멧 스프레이 밀대걸레 세트예요. 뭔가 구성품들이 되게 많은데 극세사 패드가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서 분사하면서 쓰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제 자취방 바닥이 약간 타일 형식이거든요. 타일이 너무 밝다 보니까 머리카락들도 너무 잘 보이고 해서 이런 밀대걸레로 청소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얘를 써보고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청소기까지 구매를 하려고요. 청소기는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무선으로 살 건데 너무 큰거 사면은 또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거 사면은 사나 마나일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취생을 위한 무선 청소기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또 있는데 얘가 밀대걸레가 아래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위쪽에 구멍이 있어서 일반 청소포를 부착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구매를 했고 어이구 물이 좀 들어있네? 이 스프레이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아래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걸로 이렇게 쓸면서 닦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아, 이거 연결봉도 있나 보다. 이거는 청소 소리인가? 아, 이거는 도마. 나무 도마는 관리가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상의 일반적인 예쁜 도마들은 오염이 너무 잘 된다고 하고, 너무 얇고 뭐 미끄덩하다는 평도 있고, 진짜 오래오래 후기들을 보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제가 구매한 건 스토에버의 TPU 인덱스 도마예요. 이 도마를 걸수 있는 요,
데까지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는 그냥 좀 차분하게 그런 그레이 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컬러가 다른 거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 채소류, 김치, 고기 육류, 생선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마 거리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끼리 간격을 좀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씻고 말려도 좀 위생상 좋다고 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어요. 물드는 거 걱정 때문에 예쁜 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차분한 컬러감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만족합니다. 이지드롭 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욕실 벽면에 부착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쓰게도 되어 있네요. 이 길다란 막대기에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스펀지 같은 거? 그거를 끼워줘요. 여기 안에다. 그리고 쏙 입을 다물고 변기 안을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를 톡 누르면 얘가 입을 벌리면서 그 더러운 티슈가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청소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변기 속으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 녹는 그런 티슈라고 해가지고 또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저도 진짜 화장실 청소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비위 안 상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향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골고루 구매를 했습니다. 화이트 머스크 향, 허브 향, 라벤더 향, 1번인 것 같아요. 아, 레몬 향. 이렇게 네 가지 향을 구매를 했고 써보고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다시 구매를 하려고요. 그리고 이 박스는 아마 수저 식기 세트일 텐데 까보자 까보자. 열심히 까보도록 하자. 이거는 카모멜 키친에서 구매한 거고요.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수저통입니다. 이 집 안의 컨셉을 코랄, 버터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뜻한 그런 포근한 느낌으로 코지한 느낌으로 제가 코디를 하고 있는데 카모멜 키친의 이 수저통이 딱 그 무드랑 어울리더라고요. 크림 옐로우 컬러인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냥 수저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한 다른 것들도 다 약간 크림, 버터 이런 걸로 맞췄습니다. 제가 이 카모멜 수저를 4인 세트를 샀거든요. 저는 1인 가구인데 4인 세트까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암튼 그렇게 색깔을 맞춰놓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이 수저 세트는 그냥 깔끔하게 위에는 실버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크림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밥 먹고 이렇게 집어먹고 하기 좋은 사이즈고 요거는 양식기 세 피스 세트입니다. 이제 조금 더 큰 스푼, 요거는 스프 같은 거를 떠먹을 수 있는 스푼이겠죠? 돈가스 같은 거 썰어먹기 좋은 칼. 얘는 포크. 그리고 디저트 커트러리라고 요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떠먹기 좋은 스푼이랑 또 포크. 얘는 티타임 커트러리라고 티 마시기 좋은 작은 스푼, 티스푼이랑 티포크. 그리고 버터 나이프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귀엽죠? 그래서 컬러들을 이렇게 통일을 했더니 이거 좀 무겁네. 이렇게 색깔이 딱 맞죠? 예쁘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한번 박스 같은 거 정리하고 왔거든요. 손에 피 났어요. 저 피 봤어요. 그건 둘째 치고 마저 뜯어야지. 자, 여기 놓여있는 얘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탐사수 무라벨로 500ml짜리를 40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생수를 사 먹을 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브리타 이런 걸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 브리타랑 또 비슷한 종류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닥터피엘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브리타랑 비슷한 정수기 개를 구매하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터 정수기 같은 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뒤쯤에 구매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다 붙여버린 건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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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템이에요, 이거. 요게 뭐냐면 테프론 패드라는 거예요. 자취생한테 진짜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닥이 손상이 되게 잘 가잖아요, 가구 때문에. 가구가 무거운데 막 살짝만 끌려도 기스 바로 나고 막 흠집 나고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에 쓰기 좋은 겁니다. 얘를 가구 바닥에다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움직일 때 소음이 안 나요. 아니 뭐 소음이 절대 안 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소음이 진짜 확실히 덜 나고요. 그리고 자취생한테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무거운 가구 밑에다 붙여놓으면 이동이 정말 편리해요. 진짜 무거워서 저 혼자 낑낑거리고 움직여야 되고 움직일 때에도 막 끽끽끽 소리 나고 바닥에 스크래치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가구인데 얘를 미리 붙여놓잖아요. 가구 재배치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요물입니다. 16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다 붙이고 너무
너무 좋아서 추가로 또 그걸 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거거든요. 짜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테프론 패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자기가 필요한 그런 바닥면들을 다 보고 개수를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동이 잦은 의자 같은 데에는 좀 잘 떨어지긴 하는데 처음 붙이실 때 여기에다가 순간접착제를 같이 붙여주시면 훨씬 지속력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구매를 몇 개를 했냐면 원형 20mm짜리 16개, 원형 25mm짜리 12개, 4 20mm짜리 10개, 4 20mm짜리 총 50개 넘게 구매를 했는데 10,000원이 안 돼요. 그만큼 이거 하나하나의 가격대가 되게 낮은 편이어가지고 진짜 가구에다가 다들 붙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거든요. 추천. 요거는 민스토어 S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스탠고리 집게 이거 10개. 욕실이나 이 주방에다가 걸어놓고 행주나 뭐 그런 것들? 얘네들을 걸어놓고 쓰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회전 트레이. 다용도 회전 트레이인데요. 냉장고 안에 양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넣어놓는데 항상 제가 살림을 한 건 아니지만 요리를 하고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양념들을 다 잊어버리고 소스들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바닥에 붙여놓고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잘 꺼내 쓸 수 있게끔 만들면 냉장고 안에 공간까지 잘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싱크대 상부장 아래에다가 붙여놓고서 조리도구를 걸어놓기 좋은 이것도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회전형 조리도구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탁망 3개를 샀고요. 소중대짜리 얘는 그냥 궁금해서 담아봤어요. 이게 260원짜리인데 손가락 떼밀이 장갑이라는 거예요. 떼수건 같은 게 하나 필요하기도 한데 이걸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귀여운데 꽤 쓸모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사이즈에 너무 잘 맞아요. 저 원래 장갑 같은 거 사이즈 잘 안 맞는데 이거 딱 맞아요. 이거 귀엽네. 아까 그 거리에다가 걸어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미니 스퀴지입니다. 이거 싱크대, 주방, 욕실 이런 데에 물기를 제거하는 스퀴지를 샀어요. 요것도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가지고 걸어놓고 쓰기가 괜찮을 것 같고 자, 요 박스 요것도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무베샵이라는 데에서 구매를 했고요. 먼저 요거는 각티슈 케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요거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이거 그냥 바로 설치해볼까? 티슈를 씌운 다음에 아래에 또 벨크로가 있더라고요. 고정되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예전에 제가 샀던 거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작은 거 같냐. 꽃무늬 그려져 있고 막 홍보관 이런 거 써져 있는 그런 티슈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딱 가리기에 괜찮은 거죠. 깔끔하죠?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쓰려고 저렇게 놔두고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컬러감이 딱 맞죠? 엇? 이건 내가 언제 샀지? 이거는 스텐 그릇 정리대예요. 그래서 접시용과 그릇용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접시를 끼워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놓고 작은 그릇들을 끼워놓을 수 있게 그릇용과 접시용 스텐 그릇 정리대를 샀습니다. 싱크대에 주방 서랍을 정리할 수 있는 요 거치대를 샀어요. 요게 그 상부장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부장에 놓고서 여기에다가 또 따로 배치를 하고 위에다가 또 얹어가지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살림 유튜브 막 수납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템들을 많이 사게 됐어요, 이번에. 아, 이거는 좀 웃기긴 한데 반지꼬리함 세트예요. 제가 이제 자취를 하니까 따로 떨어도 살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세트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비약 세트라든지 이런 반지꼬리함 세트라든지 네일케어 세트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짜잔! 따로따로 냄새나. 따로따로 살 필요 없이 이것저것 다 골고루 들어있는 세트이고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5,000원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실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옷감에 따라서 필요한 색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뭐 초크랑 옷핀이랑 시침핀이랑 손톱깎이도 있어요? 왜 있지? 여분의 단추, 작은 바늘들, 핀셋, 가위까지 다 골고루 들어있어가지고 요거 나쁘지 않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좀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비닐봉투 정리함이에요.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요건 조립한 다음에 쓰는 모습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제 미니 북엔드를 샀어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중국 거구나. 요게 또 수납할 때, 저 주방 수납할 때 되게 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캔도 수납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요긴하게 쓰려고 구매를 했고요. 패드까지 붙여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이 딱 되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박스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한 2년 정도 늘 저와 함께 했었던 템인 것 같아요. 꼭 하나쯤은 집에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템. 바로 포켓 떡밥입니다. 짜라란. 제 브이로그 속에서도 진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밥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 막 정리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밥 먹을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밥을 후딱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좀 됐으면 좋겠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거를 학원 냉장고에도 저희 집 냉장고에도 항상 구비해놓고서 사는 템인데 진짜 양은 좀 작긴 해요. 다이어트 식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참치 김치 콘치즈 덮밥 요게 진짜 맛있거든요. 원래 포켓 도시락이 요것보다는 좀 다른 게 유명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포켓 덮밥을 기본으로 시키고 포켓 도시락은 뭐 배송비 맞출 때 살짝 땡긴다든지 그렇게 시킵니다. 포켓 도시락보다 포만감이 조금 더 드는 것 같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참치김치 콘치즈 덮밥과 참치 비빔 덮밥 요거 그리고 참치 날치알 덮밥이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세 개가 제일 맛있어요. 요거는 저는 여섯 종류가 돼서 그런지 별로 질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먹고서 이제 뭐 커피나 뭐 다른 주전부리 같은 걸 살짝 곁들이면 조금 더 포만감이 들지만 진짜 다이어트 빡세게 할 때는 점심 좀 거하게 먹고 저녁에 요것만 먹고서 이렇게 그 이후로 금식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살 진짜 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자취템 하울은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시작을 꽤 일찍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밖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엄청 오래 찍어가지고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오는 동안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저의 쓰레기들을 다 분리수거를 하고 밥까지 먹고 왔습니다. 또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수많은 쇼핑 목록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사용 후기가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사용을 해보고 뭐 영상에서 녹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댓글, 답글로 달아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차마 다 사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이제 브이로그에서 계속 언박싱을 할 예정이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